빨리 또옷 갈아입으라고 해놨네. 사이 26년 차례입니다. 참 지긋지긋하다. 뭐라고? 사이 26년 차례. 나하고? 네, 제가 사이 26년 차례요. 아우, 길다. 오래됐어요. 그죠? 에휴, 옷이나 갈아입으시. 아, 이것까지 써놨어? 네. 사이 26년 차례. 좀 그러네. 좀 그래. 묵은 사위야, 묵은 사위. 자, 짐 정리를 일단 좀 해이죠. 이렇게 많이 샀대? 예, 아, 다 먹어야죠,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다 먹어? 그럼요. 아니, 내일 낮에까지 먹은 거 아니야? 전에 집에 갈 때까지. 내일 밤에 제가 맛있는 회사, 내일은 내가 회사 드릴게요, 회. 어? 가오도 왔는데 회 먹어야 돼. 어디 가서 사준다구나? 응. 어이구, 땡큐다. 우리 장모님 사준다고 무조건 좋아하잖아. 나 산낙지는 안 먹어. 근데 이 분위기가? 어? 방 분위기가? 장모하고 사이가 자기는 좀 분위기가 그래? 여기 한실로 돼 있으면 좀 이렇게 그런데 침대 분위기가 그러네. 아니, 한실은 더 나빠. 왜요? 뭐, 지꾸자꾸로 자기 때문에 한실이 좋다고. 글쎄, 잠자리가 바뀌면은 좀 잠을 잘 못 자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사위하고 같이 잔다고요? 그래, 여자면 여자들끼리 자는 거 아니에요? 사위하고 자는 건 좀 거북하죠. 그 사람 뭐 상의 같은 거 막 벗고 그러는데 그건 곤란해. 뭐 자는데 뭐 어쩌시 못하면 옆을 뒤 자고 뭐 하지 뭐. 그래. 차 타고 왔지 이거 아니고 뭐 죽을 게인데 뭐 누굴 뭐 죽는다 막. 여보세요? 야, 근데 딱 방의 분위기가 이게 부부가 와도 좀 이상한 분위기야? 연인이 오면 딱 좋은 방이야. 그래. 잘 놀다 갈게. 간장이요? 간장. 좀 이따가, 나중에. 좀 이제 간장 너무 많이 끓이면. 아, 근데 간장 안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조금만 여기. 아, 안 돼요. 아니, 안 돼. 아, 육수는 원래 육수에 가서 가야죠, 어머니. 아, 그래도 조금만 여기다. 많이 넣지 마고. 아니, 근데 어머니 세상에 간장을 저기. 애기 약통에다 놓으신 분이 왜 그래요? 이게 이생력이라. 이게 음식은 보약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만. 됐는데? 아, 너무 싱겁다. 조금 더요. 아니, 짜증. 어머니가 넘치라 잘 가주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아, 해오셨네. 맛있지? 어머니 간장 더 넣었죠? 조금만 였어. 맞잖아. 아까보다 조금 짠 것 같은데. 물 좀만 더 넣으면 안 돼? 아니, 워낙 싱겁게 먹어서 그래. 이게 정상이라. 물 좀만 넣으면 안 돼? 나도 싱겁게 끓인... 먹거든. 됐어, 이 정도 하면. 제가 먹어보니까 싱거워요. 됐는데 이러니까 어머니 이것도 짠대요 이러더니 물로 다시 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괜찮도 말로 묻히는 게 있어. 속으로 화가 제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수영을 못하시죠? 정님이도 수영을 그렇게 못하대? 우리 아들 바닷가에 살아도 재영이도요? 겁나가지고 못 보냈어. 와서 그네 좀 타보세요. 여기 뭐 구경하기도 없네. 덜 있어 뭐.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덜이고 있는 게 내 보고 사는데 뭐. 아이고 아이고 그네네 그네. 아유 내서 바깥에 안에 있기보다 덥다 이거 나오니까네. 오, 이건 꼬랑지가 이게 크네요. 아, 거기 천물이라서 그렇지. 방울, 대추 방울토마토. 여기는 어떠세요, 펜션은? 저도 펜션 처음이네.
펜션 가족 단위로 와가 조그맣게 저 가이 그 해먹거를 만들어 놓고 그랬지. 조그맣게 저 가이 그 해먹거를 만들어 놓고 그랬지. 우리는 해피 때 자꾸.